요즘 야시장 인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곶감으로 유명한 경북 성주 한 시장에서도 야시장을 시범적으로 열었다는데요. 문화관광역시장 육성 사업에 선정된 이 시장은 요즘 서서히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상주 중앙시장에서 올해 처음 열리는 야시장, 이른바 야맥축제가 다음 달까지 세 차례 시범 개최됩니다. 야맥 축제라고 하면은 한여름 밤에 시원한 맥주를 한잔 하시면서 옛 추억을 생각하며 그 시장을 참 홍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계기로 축제를 열게 되었습니다. 야맥축제라는 이름답게 이번 행사에서는 수제 맥주가 인기를 끌었는데요. 대학생들도 요리를 선보이며 참가해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됐습니다. 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이제 실제 판매와 이제 여러 가지 상인들의 이제 소통을 함으로써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8월 11일, 25일, 9월 8일 3회에 걸쳐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지역 대표 전통 시장으로서 다양한 층의 지역민과 젊은 청년들이 함께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서 이미지를 제고하고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개최하였습니다. 이번에 시범적으로 야맥 축제를 여는 상주 중앙시장은 내년 정기적인 야시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 시장에서 볼수 없었던 다양한 길거리 음식들이 많아서 재미있고 또 칵테일이나 수제 맥주 같이 그냥 친구나 가족 단위로 와서 즐기기 좋은 것들이 많아서 재미있습니다.